아이돌이 예능 프로그램이죠. 우리 결혼했어요를 패러디해서 억결했어요로 같이 소개팅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언니 우리 르르땅은 지금 이거 곧 컨텐츠 시작하는데 어떠신가요? 본인이 키운 아이돌을 이렇게 이런 애정에 보낸다는 게? 아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여성 팬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여성 팬분들 어차피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이상한 소리가 안 나요 좀. 그러면은 주폭소년단부터 자기소개와 간단 매력 어필 가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폭소년단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르미르미 채루미입니다. 우리 멤버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옷을 다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지하돌분들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쏘리입니다. 따따님 이뚜따님 상큼 달콤 내 입술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지? 지하돌 리더 우앵두입니다. 남편을 구하러 왔습니다. 즐거운 결혼생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연토리 뚱치라고 합니다. 아 날씨 좋다. 한번 꾸셔볼까? 네 맘 웃겨 말고 도망칠 거야 고양이 싸. 주폭소년단의 앙수라고 합니다. 네, 징징이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내고 있는 건가요? 네. 어 빡빡빡. 아니 짱 다이스키 안녕하세요. 오늘 출산 끝기 파티 뷰팀 이소녀 카미 카미 카카미 짱이라고 합니다. 제일 풋풋하고 상큼한 18살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 코미짱 오늘 가곡 하나 있는데요. 오 네. 그 주폭 소년단 분들 중에 점 찍은 분이 한 명 계십니다. 그분 오늘 제가 꼭 잡아먹고 가겠습니다. 잡아먹는다. 소년단에서 하늘색을 맡고 있는 설건이라고 합니다. 간병인을 찾으려고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쓰레기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리창 닦는 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제트야. 지아이돌 비주얼 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배경화면에 들어갈 사람을 찾고 왔는데요. 네 배경화면 모집합니다. 빈 젓가락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상형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이 오지 않는 여자. 두 번째 말을 걸지 않는 여자. 몇 명 이미 떨어졌는데? 세 번째 쳐다보지 않는 여자.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디버깅하러 온 코드짱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결혼할 마음으로 왔어요. 핑키 핑키 뷰리 뷰리 걸 네가 나 좋아 네가 나 좋아 네가 나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키노라고 하고요. 몸 박사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빨가? 빨가? 팡! 팡! 노라? 노라? 빨가? 빨가? 귀여워. My name is Dede. Violet Dede. 윤대대입니다.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적어왔으니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고 다이소에 가면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력과 탐구심을 갖고 있고요. 미용실에서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 헤어 디자이너 분께 의견을 표출하는 담력이 있고요. 아직 두 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다 인간들아. 특별한 언약을 먹기 위해 인간계에 올라온 마왕 이놀이라고 한다. 주르르 인간의 성대모사를 해보도록 하겠다. 주르르 인간 현타이 어딜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무슨 느낌인지 다들 뭘 고민하는 거지? 귀여워. 저희
진정한 모습을 스스럼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분을 찾아 나왔어요. 아, 이 외로운 현대사회, 나의 마음은 어디까지 고독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문학소녀구나. 어, 뭐죠? 뭐죠? 반신! 뭐죠? 아.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 오늘만큼은 상남자로 태어난 오이쿤이에요. 오이쿤은 매력 어필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오! 뭐지? 넥스트 라이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랑 간단 매력 어필이 끝났는데 그럼 다음 코너는 우리 르르땅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죠? 아, 다음 코너는 우리 첫인상 투표. 첫인상 투표죠? 아, 맞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르르땅? 과연 첫인상 결과는? 와! 아니, 1위에요.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저희 1등이 되신 분께는 본인이 원하는 오! 상대를 지목해서 프리토크가 가능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와! 미쳤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분들은 들을 수 없어요. 편안하게 대화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연하남이 멋있지. 성장하는 거야. 둘이 키도 딱 맞네. 가볍게 세워주시죠. 그니까 이거 키 차이. 결혼도 했어. 자, 그럼 두 분 대화 시작해 주세요. 자, 지금 두 분한테는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너무 기쁘네요. 오이크는 또 무슨 얘기할까? 히트님 그래도 오디션 때부터 되게 이제 너무 인상 깊게 봤었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골랐어요. 무슨 말이야? 뭐야? 가벽을 치워주세요. 히트 아! 끝났습니다. 우와. 아, 저희한테는 안 들렸는데. 아, 사실 들렸던 거 아니죠? 아니에요. 딱 두 분들한테 저희 목소리 안 들렸잖아요. 1등 할 걸. 아, 그렇긴 한데. 그럼 이어서 우리 지아 아이돌의 투표도 공유해 주세요. 와! 코드짱이 지목해서 원하는 사람과 프리토크 대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딩 할 줄 아시는 분 있나요? 오, 오이쿤은 예체능인데? 딱 완전 문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집에 컴퓨터가 있으신 분? 어떡해? 가벽이 세워지면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가벽 세워주세요! 아, 이제 저희 얘기는 아무도 못 들을 거예요. 아, 제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저는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 다정하신가요? 제가 다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안 되겠네요. 아,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제 스타일이 네, 아니세요. 사람은 내면 네. 아닐까요? 내면도 별로일 것 같아요. 약간 관심이 식었습니다. 저는 다정한 사람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발 가주세요. 너 지금 나 코코미랑 윤대대 사이 멀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해방 노는 거잖아. 제 뒤에 안 섰잖아요. 소주병이나 빼고 와, 잼민아. 우리 이틀 만에 결혼하기로 했거든. 잡았어요, 결혼식. 야, 제대로 폭포까지 해봤다. 제대님. 쪽쪽. 여기가 천국인가봐. 제트짱은 오. 네. 화면 안에 누구를 담으실 예정이시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3대1 뭐야? 아, 기대가 되네요. 저희한테만 그러면은 얘기하시죠. 그럼 재미없잖아요. 혹시 이 중에 있나요? 아, 그것도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굉장히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맞아요. 어? 여기서 지금 뭐 계신 거죠? 지금 뭘 데리고 온 거니 앵수야? 뇌물입니다. 이거 가져가시죠. 뇌물은 마음으로 받겠어요. 오, 씨. 어? 이 놀이 짜? 도와줘.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 몸이 두려운 것인가? 이 몸이 두려운 것인가? 넌 안 두려워. 중2병 커플 왜 이렇게 좋지? 왜 그러시오? 아, 윤대대 씨가 결정하고요. 저희 중에 제가 결정해요? 아, 대대 씨 너무 킹 받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즐기고 있어. 와, 다리 떠는 것 봐. 이 패션복 약간 떠오른 개인기가 하나 있거든요. 요, 응. 오. 자 다음에 네 맞자 미성년자예요. 그래도 아까 어지러웠는데 중간에 찾아와서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땡큐. 자 너 손 줘봐. 뭐해? 아 매니큐어구나. 그냥 궁금했다. 매니큐어가 아니라 이 몸의 손톱이다. 그런 컨셉이구나. 갑자기 손? 없기 때문에 좀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누구 포기했는데? 다영님 좋아했어? 진짜 약간 숨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네. 혹시나 역시나 빨리 이제 다른 사람 근데... 찾으러 가야죠. 네. 남자 많아요. 아, 안 갔죠. 다시 하러 가죠. 엔투님이 은근히 이제 컨셉 없이 진심이어서 이게 어디서 뒷담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 저주인 것 같다? 너는 애들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니? 어! 이 몸은 인간은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죽었나? 대대님이 저에게 이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랑 결혼하세요. 오지 마십시오. 저랑 평생 지하도 하모네요. 평생 지하도 모두에게 코딩을 알려주는 리보깅 해주시면 됩니다. 하모한테 리보깅보다는 모두에게 어 다정해 우리짱 목표입니다. 선희짱 씨 다정해. 선희 씨는 남편은 없나요? 우리 사진 찍어드릴게요. 야 잠시만요. 어? 여기는 대화가 되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죠? 저를 위해서 빌려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아니 띠드 네. 춘이 누나? 순이? 아, 아 나 이거 똑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이번은 넘어가 줄게. 아 감사합니다. 라고 불러도 돼. 아, 어이 둘 누나와 연아. 우리 쿤 버거워? 아 네. 아예 버거운 게 아니라. 춘님은 설거님 진짜 좋나 봐. 처음부터 끝까지 설거님만 본다. 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별자리는? 별 사이즈 무지무지 궁금해요. 나 언영상에 만나서 잠깐만요. 저 약좀 가져올게요. 약좀 가져올게요. 못 받쳐서 애들이 더 받쳐서요. 너무 하신 건가요? 남편이 미성년자랑 결혼한 뭐라고요? 앙수 씨 같이 불러주세요. 오! 네, 먼저 한 곡 불러주시죠. 스윗맨과 스윗인가? 가제오다가 기어나르 후레야타 유기사키노 아오이 땡유. 어 이거 약간 호감도 상승 각인데? 그만하자 그만하자 한테 깨진 하트 보자. 그만하기로 해줍니다. 어 겟노짱 빼앗기는 거야? 노래를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들립니다. 제가 청력이 발달해서 더 말해도 잘 들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고백할 게 있거든요. 어? 제가 왜 24살이라고 여쭤봤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뭐야 24살이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20살입니다. 뭐? 20살이야? Don't stop! Oh, don't stop! 아, 멈춰!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허허! 이 어린 녀석이! 네, 저 텐션! 허허. 생각보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어. 이상형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가오지 않고, 말을 걸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뭔가 다가가 보고 싶었다? 다가오지 않길 바라는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죠. 저는 근데 뭐든지 네. 처음 본 사랑이라면 뭐 큰 거 아닙니다. 뭔 소리야 이거. 그냥 네. 친하게 먼저 우선 지내보시죠. 어? 아, 너무 네. 좋죠. 약간의 거리를 열어줬어. 어, 놀이장 왔다. 중학생 거들 떠도 볼 수 없다. 중학생 아니라 2000살이라고 했다. 그런 컨셉이란 거 잘 알고 있다. 둘은 벌써 말을 놓는 사이인 거야? 다들 이모한테는 존댓말 하는데 저 인간은 특별히 존댓말 하지 않는군. 앵두짱 살짝 흑화 앵두 가는다해? 흑화 앵두 가나요? 어? 앵두짱 지금 경쟁자 등장에 지금 아무 말도 없어졌어요? 앵두짱 상처 받았어! 앵두짱 가버렸어! 앵두짱 가버렸어! 열심히 했는데 이 놀이짱과 친한 모습을 보고 도망가! 어? 아니 도망가... 왜 도망가지? 왜 도망가지? 아니 그냥 뭐... 어머 다들 이놈이 두려운 것이야 정말. 놀이짱은 정말 놀러왔구나. 고백 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종 커플! 고백 타임입니다. 대대님 나와서! 고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대대님! 반지를 이제 지하돌 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랄까 코드짱이랄까 디드짱이랄까 그런 개성 있는 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군요. 근데 이곳에서 해바라기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코드미짱 너 나와. 와! 코드짱을 버리고 저랑 월요일 날에 동사무소에 같이 가지 않겠어요? 본인 신고서 같이 걸어. 결혼해요. 와! 첫 번째 커플 성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스짱. 코스짱. 어 그냥 불편하다 다리를 굉장히 떨고 있어요. 저의 모든 게 싫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뺏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오! 저기! 날 거절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 있습니다! 어! 이 있다고! 어! 한국이다. 아이고야. 아! 성치 진정해! 진정해! 물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저쪽이... 저기... 아니...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저는 생명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괜찮냐 하니까 늘 옆에 있는다 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과연 인기짱. 죄송해요. 두 분의 마음을 다 받을 수 없어요. 아! 맞아요. 역시 팬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늦었어요, 제로미 씨. 커플 실패. 사랑합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 커플 실패. 복수할 거야. 미리 나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뭔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 속박하는 게 뭔가 이제 약간 상황 때문에 끌려다닌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상황 말고 진솔한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추진해서 나가세요! 어? 오! 이게 뭐야! 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오. 이 정신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 좀 더 대등한 관계의 상황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지만 오이쿤, 난 노예가 아니면 필요 없어. 어? 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고백이 남아있죠? 고백하실 상대가 있으시다면. 어? 나 나와볼래? 뭐야? 이게 생각보다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노란다. 나이 차이도 많고. 아, 뭐 뭐야? 그리고 뭐라고? 뭐야? 쓰레기잖아. 뭘 하기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 그대로 미친놈 아까 말했듯이 먼저 친구처럼 편하게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알겠나? 아, 친구. 그러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생각을 더 해보렴. 그냥 친구로 먼저 이거... 지내자. 나쁜 놈아. 아, 어플 실패. 솔직히 기대를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쓰레기야!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 잠깐만. 보낸 거 같은데? 어? 안 보냈나? 맞아요, 여러분. 오? 아, 친구 신청. 오? 네, 아 근데 뭐지?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하는 거는 호감 갖는 사람에 대한 진짜 마음을 짓밟는 거라 생각해서 저도 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에이드자. 이 쓰레기, 이 쓰레기 잠깐. 매우 유감. 우리 유일 커플, 윤내대 코코미 커플. 어, 두 분 마지막으로 여기 소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코코미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나중에 결혼하면은 두 분께 축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미치. 호미짱은 한 달 전부터 네 대리님을 꼬시기 위해 계획을 그 세워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계획을 완전히 성공시켜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찐사였어, 찐사. 그런 줄 알았는데. 두 분 꼭 결혼하셔가지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지하 아이돌과 주펑소년단의 우리 어결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굿!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은 머리 한번 밀어주시죠. 안 밀어지는데? 강숙님이 5월달부터 이제 군발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 군대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어이, 갯나짱의 고백을? 일단 머리는 있는 채로. 예. 아, 네. 어, 뭐야, 뭐야, 받아줄 거야? 어, 갯나짱. 어, 커플! 와, 갯나! 인원 입장 고백하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 사실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인간이 있다. 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안지? 인간. 어? 아니 젓가락 씨! 됐다 Holy shit. 나무 젓가락. 특별히 이번에 마음에 좀 담아뒀거네. 이 몸의 성의를 무시하는 건가? 스와리 친구입니다.